어두운 동굴 같은 2주간의 셀프 자가 격리를 끝내는 날, 멘탈의 한계점인지 다른 세계가 보일 것 같을 즈음에 희망의 카톡이 옵니다. 주문한 지 5개월 만에 드디어 신형 모하비가 나왔다고. 드라이브 가자고.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자고. 시간이 어떠냐고 말이죠. 앞뒤 재지 않고 아는 형님의 신형 모하비를 시승하러 갑니다. 앞자리도 내주시고, 그리고 해안가 국도를 따라서 간절곳으로 가서 초딩 입맛인 저에게 맞춰서 피자 스파게티로 점심을 하고, 그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간절곳 피자집 근처. 평소 지나다니기만 하면서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서생 헤이메르입니다. 주차장을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리는 순간 우리 일행은 하나같이 우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서생 헤이메르 이거 물건인데, 건물도 이거 뭐 좀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다시 주차장에 가서 경치를 봅니다. 정말 카페 경치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바다를 자꾸 돌아보면서 카페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촬영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차 한잔하러 왔지만 다 필요 없다. 아, 여기 뷰는 저기 앉아계신 손님들, 이 추위에 야외에 앉아계신 손님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여긴 커피 맛이 어떻고 케이크 맛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뷰 하나만으로 밀자.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말고는 이런 뷰가 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루프탑이 있을 것 같아서 루프탑을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루프탑의 경치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 혼자 또 촬영하면서, 우와, 여기는 그냥 싱가포르다. 여기는 하와이다. 더 볼 것도 없다. 좀 과장하면 제가 좀 정신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방금 보고 올라온 1층 야외석이 그만큼 위에 좀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정신없이 1층 야외석으로 내려와서 좀 더 찍고 좀 더 바라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 오는 날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카페 헤이메르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치에 정신을 팔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커피 맛, 여기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 괜찮았습니다. 스페셜티가 아니라서 좀 아쉬웠지만 제가 주문을 안 하고 돌아다닌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맛은 저에게는 평범했지만 타르트는 훌륭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기분 좋은 날, 힘든 날, 에너지가 필요한 날, 서생 헤이메르에 가셔서 바다를 보면 충분히 충전이 될 것 같습니다.